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표정을 안 짓는 평상시 얼굴은 괜찮은데 웃으면 앞광대살이 이렇게 튀어 올라와서 하위탈 얼굴이 된다고 하시는 분의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서 그에 대한 교정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눈이 좀 크고 쌍꺼풀이 있는데요. 무표정한 얼굴이거나 아주 살짝 미소 띈 얼굴 표정일 때에는 괜찮은데 앞광대에 살이 많기 때문인지 아니면 근육이 뭉친 것 때문인지 웃으면 코 옆살이 호빵맨처럼 엄청 튀어 올라와서 하회탈 같아 보여요. 주주. 원래도 둥글고 넙대대한 얼굴이어서 여자인데도 남상 같은 느낌을 주는데 웃을 때 유독 광대살이 튀어나와 보이니 친구들이 니는 가만히 있을 때 제일 낫대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회탈의 구글 이미지를 찾아보았는데요. 왼쪽이 남자 하회탈, 그리고 오른쪽이 여자 하회탈인데, 남자는 반달형 눈매와 퍼진 코가 특징인 것 같고, 여자 탈의 경우에는 코는 얄쌍하면서 길쭉한데, 양쪽에 앞볼살이 통통하게 튀어 올라온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호빵맨 얼굴은 앞볼살이 여자 하회탈처럼 통통하면서 콧볼은 남자 하회탈처럼 코주부형으로 퍼진 얼굴 비율입니다. 관상학적으로 코는 음양오행에서 토성을 뜻하고요. 부부관계에서는 남편을 뜻하고 군신관계에서는 왕을 뜻합니다. 왼쪽 광대뼈 관골은 목성, 오른쪽 광대뼈 관골은 금성인데, 양쪽 관골은 부부에서의 부인, 그리고 군신 관계에서의 신하에 비유됩니다. 즉, 코의 토성의 기운이 양쪽 관골의 기운을 다스리는 관상이 순리의 관상이고, 양쪽 광대뼈의 기운이 강해서 토성의 기운을 억누르는 관상을 금다토약, 이라고 하여 금의 기운이 많으면 문전옥답이 자갈밭으로 변한다는, 즉 토성의 기운을 소모하게 된다는 금설토 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대뼈의 기운이 뼈의 성분, 즉 골질우세의 비율이라고 한다면, 광대뼈 축소 수술을 하게 되면 골질 성분의 광대뼈가 줄어들면서 잉여된 육질과 서로 균형을 이루어 순한 관상으로 바뀔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광대뼈 축소 수술에서 대박나는 비율이 얼굴 살은 없으면서 골질 우세의 그 얼굴형이 효과가 좋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반면 광대뼈의 골질도 어느 정도 있지만 원래 얼굴 살이 많은 경우나 아니면 앞볼 필러나 앞광대 필러 등으로 이 광대살이 많아진 경우에는 웃는 표정으로 입꼬리가 광대뼈 하부를 이렇게 치맞게 되면 광대살이 동그랗게 뭉쳐지면서 뻘떡 그 솟아오르게 되어서 상대적으로 코가 낮아 보이게 되고 팔자주름이 깊어져 보이게 됩니다. 이에 치료법으로서는 앞광대 지방 흡입을 하게 되는데 가슴에 살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 가슴이 처지듯이 앞볼살이 처지는 볼처짐 현상이 나타나게 되므로 안면 거상술로 피부를 당겨서 여분의 피부 처짐을 예방해 줘야 합니다. 이때 볼살이 옆으로 당겨짐으로 인하여 얼굴이 조금 좀 퍼져 보이고 코가 양쪽으로 좀 퍼져 보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코 옆꺼짐, 콧대, 코끝 동시 융기술을 통하여 코와 팔자주름이 광대뼈에 비해 높은 위치로 올라감에 따라서 금설토 관상에서 토생금 관상의 비율로 맞추게 되게 되면 웃을 때 광대가 좀 완화되어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광대살이 이렇게 많은 여성이 웃을 때 광대가 튀어나와 하회탈처럼 그 표정이 지어져 고민하는 사연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광대뼈가 큰 경우에는 광대 축소 수술로, 골질이 많은 경우에는 광대 축소 수술로 비교적 손쉽게 골질과 육질의 비율을 맞출 수 있지만,
앞볼 필러를 맞았다던가 앞광대 필러를 맞아서 광대 육질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 흡입뿐만이 아니고 안면 거장술, 왜냐면 여기에 육질이 빠지게 되면은 풍선에 바람 빠진 것처럼 볼이 이렇게 처져 보이게 되므로 이 안면 거상술을 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귀조, 코끝, 콧대 동시 융기를 하는 등 교정 방법이 복잡해지므로 앞볼 필러나 앞광대 필러를 맞기 전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맞으시는 것이 좋겠다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